네, 안녕하세요. 레플칸트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이 요 미즈노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 MIJ 모델. 제가 사랑하는 모델이죠. 사랑하는 모델이고, 제품은 이제 네오4입니다. 네오4. 네오도 벌써 4까지 왔네요. 네오4까지 왔고, 신발은 요 신발이고, 네오1, 2 뭐 리뷰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오3로 오면서 제 리뷰를 보신 분들,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네오3에서 리뷰 내용이 썩 좋진 않죠. 좋진 않은 게, 물론 뭐 품질에 대한 좋은 게, 뭐 좋다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야 뭐 저기 의심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라스트가 전적부 바뀐 게 이제 좀 불만이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2 때 라스트를 저는 더 선호하는데, 3에 와서 이제 라스트 변경이 있었었는데, 우선 이제 이 네오라는 축구화는 뭐 모렐리아 네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모렐리아 버전의 신버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미즈노는 지금 이제 사일로상으로 보면 뭐 이 네오가 있고, 그 다음 모렐리아 2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알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등급으로 이제 모나르시다라고 이제 보통 뭐 우리 아마추어 동호회 뭐 이런 용으로 만들어지는 신발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일로가 있어요, 미즈노에서도. 근데 이제 모렐리아 2에서 네오가 나온 이유는, 뭐 제가 이제 네오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렐리아는 뭐 1985년? 6년? 뭐 이때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미즈노가 이제 유럽 시장, 뭐 북미 시장, 남미 시장에 이제 축구화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모렐리아 2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그 당시 이제 럼버드였죠. 럼버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런칭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 모렐리아 2는 당시 기준으로, 당시 축구화의 보편적 품질 기준은 뭐냐면 풀캥거루 가죽이었어요. 풀캥거루 가죽이었기 때문에, 그 풀캥거루 가죽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의 아웃솔이 그 당시에는 이제 축구의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디아도라 브라질이나 로또 스타디오나, 그 다음에 그 나이키 TM4나, TM4는 80년대 안 나왔지, 나이키도 나오긴 했었어요, 다른 버전으로. 그 다음에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나 푸마 킹이나 이제 이런 제품들이 다 이제 다이렉트 인젝션에다가 이제 풀캥거루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세를 따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긴 하지만, 미즈노가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거는, 미즈노 측에서는 이제 코파 문디알도 보고 킹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디아도라나 로토 스타디오나 뭐 이제 브라질을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한 거는 뭐냐면,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핫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죠, 사실 브라질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핏이 뭐냐, 그니까 이 선수들은 이제 푸마 제품도 그 전에 신었었고, 아디다스도 그 전에 나왔던 뭐 74, 뭐 이런 71일 때 이제 월드컵 뭐 이런 제품들을 다 신었어요. 70년 킹도 신었고, 66년 킹도 신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아웃솔의 이제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이 좀 떨어졌고, 아니면 이제 코파 문디알이나 푸마 킹 같은 경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탈피해서 이제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당시 모렐리아예요. 그 모렐리아가 이제 버전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85년 기준이면 지금 거의 나온 지 4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됐으니까 이제 그 제품의 그 생명력이 사실 이렇게 스물스물해져야 되는데, 모렐리아 2는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 애용을 받고 있죠, 풀캥거루임에도. 근데 그 풀캥거루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었어요. 당시에 모렐리아가 다른 뭐 코파 문디알 이런 것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는 거는 역시 이제 가벼운 무게감과
얇은 가죽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딩 양을 줄이고 가죽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하면서 발에 밀착되는 밀착감이 상당히 좋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홀드속 문제예요. 예, 어디에 홀드 전족부 쪽은 뭐 이렇게 스티칭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죽 제품인 경우에 홀드성 앞쪽은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게 없는 이 사이드 부분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런 부분들에 이제 홀드성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 근데 그 홀드성이라는 거는 가죽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생기는, 지금도 내 옷은 상당히 얇아요. 무게도 그래서 가볍고 176g 정도밖에 안 되니까 255 기준으로.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그런 신발들을 만들어서 왔는데, 어쨌든 세대를 거듭할수록 통의 크기를 바꾸고 통 폴드오버에서 뭐 통을 숏통을 만들고 롱통을 뭐 길게 만들고, 그 다음 힐 컵의 높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신발 도입구의 이 저 폭을 조절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지만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모렐리아 2에 대해서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그게 한참이 극의 인기. 그 당시가 이제 히발도가 그 모렐리아 신던 시절인데, 그 정도 극 인기에 갔을 때, 나이키가 등장을 하면서 베이퍼니 뭐 토탈 주미니 뭐 이런 거 내면서 인조 가죽이 축구계를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렐리아 2는 어쨌든 일본이라든지 뭐 일부 유럽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나이키의 공세가 거세니까 그 아디다스도 인조 가죽 넘어가고, 모든 브랜드들이 인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조로 넘어가고. 근데 미즈노는 모렐리아 말고는 딱히 더 그러니까 히트를,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출시를 하지만 딱히 히트를 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고육지책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죠. 레블라도 그 한참 뒤에는 만들기도 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뭐 거기 뭐죠, 그 여기 저기 뭐죠, 그 웨이브도 만들고 뭐 온갖 것들 다 만들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컨티뉴가 되진 않고 이제 단종이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미즈노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모렐리아의 제품의 한계, 단점을 극복하는 모델. 그래서 이제 네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를 만들었는데, 네오를 만들 때는 뭐 기존의 아웃솔 이런 거를 크게 변경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라스트를, 앞코 높이라든지 라스트를 조정을 했죠. 40년 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제 발 모양과 40년 후에 일본 사람들의 평균적인 발 모양의 형태가 뭐 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즈노는 뭐 정기적으로 이제 일본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발 모양을 한 1500명 이상의 이제 샘플을 따다가 그걸 기반으로 라스트를 계속 만들어요, 새로. 근데 그 라스트 기준으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최근에 이제 밀리미터 무슨 러브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죠, 캠페인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을 해서 신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네오 모델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을 했고, 가장 문제시되었던 그 전족부 라스트의 문제, 모렐리아 특유의 이 라스트 구조가 있죠. 그게 탈피해서 조금 더 발에 밀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드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프가 허물허물하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다 좋은데, 이제 얇게 가공을 하고 패딩 처리나 이제 라이닝의 그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지면 어프가 허물허물해지니까, 그런 약점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완을 해갖고 온 게 이제 결국 네오, 그러니까 모렐리아 네오라는 거는, 네오가 이제 신, 새로운 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렐리아다, 요렇게 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대박이죠. 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박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아니면 미국 사람들, 미주 지역,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한 그 일본에 대한 뭐라 그럴까, 동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유럽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장인정신이 높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뭔가 차별화된 자기들로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차별화된 장애인 정신, 그 오노츠쿠리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경, 막연한 동경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유럽 사람들, 미주 사람들, 서양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최근에 다시 그런 지역으로 침투를 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 그니까, MIJ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일본 내 가격보다 유럽 내 판매 가격이 훨씬 높죠. 우리나라 판매 가격도 일본 내 가격도 이런 걸 제품을 비교하면 거의 7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가격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일본 친구는 항상 이 미즈노 제품이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보면, 야, 우리나라 여기 안 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할인을 뭐 10% 받든 20% 받든 가격이 비싼 게 팔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MIJ를 달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세대를 거듭해서 시즌 1 모렐리아에 네오의 시즌 1, 시즌 2를 거치면서 시즌 3, 시즌 4까지 왔는데 시즌 1, 2에서 왜 갑자기 라스트가 바뀌었냐? 사실은 이제 시즌 1, 2로 오면서 바뀐 건 아니고 미즈노가 이제 네오든 뭐 모나르시다든 어떤 제품을 낼 때 뭐 와이드도 내고 뭐 네로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나르시다 가지고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스트를 바꿀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3에서 공교롭게도 바꾸게 된 거고 3에서 바꿀 때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이 앞에 보여드리는 모델이 2거든요 모렐리아 그 네오 2인데 이 네오 2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춰보면 비교를 해보면 사실 육안으로 와 뭐가 바뀌었지 하고 지금 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별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은 이 제품들을 일본 사람들은 미즈노는 이걸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제품을 끊임없이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이거죠. 여기 지금 있는 가죽이 이제 워셔블 캥거루 가죽이다. 워셔블은 아시겠지만 세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빨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가죽의 품질이 높은 가죽의 품질인데 보기에는 사실 높은 품질의 가죽처럼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광을 반짝반짝반짝 내서 유광체를 해놓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런 워셔블 캥거루 가죽이면 되게 이제 무두질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화학적 처리를 많이 하면서 이 가죽이 장기간 사용하더라 아니면 물에 묻더라도 이 가죽의 어퍼의 특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인조 가죽보다 캥거루 가죽 수명이 짧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축구에 스터드가 닳지 않는다고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이 축구에 지겨워하지 않는다고만 이런 축구화는 10년도 늦게 신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데가 뭐 터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어퍼가 이게 버텨주냐 안 버텨주냐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년도 넘게 신어요. 특히 이제 인조 잔디에 들어가면 이 스터드가 안 닳잖아요. 근데 천연에서는 안 닳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인조 가죽이 좋으냐 뭐 캥거루 가죽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축구화를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5년 10년씩 신는 사람들이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실제로 신어보면 이게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에 젖고 이러면 가죽이 물에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물에 젖고 이러는 데서 이제 신발이 너무 금방 상해지지 않냐. 근데 인조는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까 말랐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제 그 건조 과정에서 이게 뻣뻣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하니까 인조 가죽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냐. 그거는 사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서 어떤 사람도 1년, 2년 사고 교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 이런 걸 한번 신으면 몇 년 동안 신어요. 몇 년 동안. 왜냐? 다를 게 없으니까. 닳지를 않으니까 우선은. 그 이게 이제 뭐 수명이 다해서 내구성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축구화를 사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내구성을 얘기하면 야코 부러짐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스터드 부러짐이나.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스터드 부러짐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다 고려를. 왜냐하면 맨 땅에서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천연에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내구성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나오는 PU 듀얼젠스티 로 사용되는 그 PU 스터드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3와 4에 와서 이제 바뀐 점들이 뭐냐? 지금 요거 두 개를 이게 2니까 2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요런 부분이 조금 이제 신발끈 부분이 바뀌었다. 요런 부분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 사이드 쪽에 이제 그 사이드 아니 힐 쪽에 이제 그 이 거친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의 이 스웨이드에서 굉장히 정제된 느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 힐 쪽에 요렇게 솟구쳐 있는 요 그 패드를 요렇게 그냥 니트로 하나 바꾸고, 그 다음 여기 니트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발이 부드럽게 밀착시킨다 뭐 이런 거고. 이제 사실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 두 제품을 딱 보면서 느끼는 차이는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 사이드에 원투에 사용되었던 인조 가죽, 물론 이 인조 가죽도 훌륭해요. 이 인조 가죽도 훌륭하지만 3, 4에 와서 여기 만져보면 인조 가죽이 와 이 뭐야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 미즈노의 이 사이드 이 네오에 사용된 인조 가죽에 대해서 무슨 베어풋 뭐 핏 뭐 네오 뭐 여기 엔지니어드 뭐 네오 뭐 이런 것들을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이 예,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 실제로는 상당한 차별화성을 갖는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제품이다. 그 이제 아웃솔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Y자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핏감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됐냐.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3인데요. 요게 이제 요게 2고 요게 3. 이게 베타 버전이에요. 근데 저는 또 베타는 또 추천을 하진 않죠. 근데 베타에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이드 어퍼가 지나치게 니트에 의해서 단단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저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이런 그 구조는 발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 발목 밑에 있는 복숭아뼈 이런 것들이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사용을 시간이 지나면 그 굉장히 부드러워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홀드가 필요 없다. 이런 니트에 코팅되어 있는 처리 방식. 그래서 늘 추천드리는 게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없는 모델로서 그냥 일반 모델을 사시라. 베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신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착화성은 이때에 비하면 원투에 비하면 이때가 지금 요렇게 제가 이렇게 딱 내려다봤을 때 9개 라스트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 그 변화의 크기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즉각적으로 좀 달라졌구나 2에 비하면 4 쪽에서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근데 나머지 사실은 이런 것들의 작은 변화들, 여기 굴곡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굽혀지는 부분에 이제 그 접히지 않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런 이제 디테일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끈도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많은 디테일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뭐 디테일 변화를 다 제외하고 그 네오는 나올 때마다 이 네오의 기본 1에서부터 시작된 1, 2, 3를 오면서, 그러니까 모렐라 2가 그 모렐라 2를 가지고 40년 동안 미세한 변화들을, 그러니까 뭐 한 4번 정도 업데이트 됐나요? 4번인가 5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한 10년 단위 그 상태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변화 과정을 거쳐오듯이 거쳐온 거에 비하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건데, 그 이제 제가 그 짧게 숏으로 올려드렸지만 여기 있는 인조 가죽 예술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이러니까 이게 죽음이다 하니까 이게 죽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론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야 죽이네 그러면 엄청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인조 가죽, 여기에 있는 가죽, 캥거루 가죽, 이거는 이렇게 만져서라든지 아니면 광을 반짝반짝 내놓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인다, 까리하게 보인다 이런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여기에 있는 가죽이 프리미엄 가죽이다 그러면 아 가죽의 이 겉모습상에 이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거나 뭔가 해서 멋있게 보이는 거랑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 가죽을 무두질 가공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그 이 가죽의 이 성능을 높이는 내구성이든 방수성이든 뭐 물의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높이는 과정을 거친 가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프리미엄 가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가죽에 비하면 이제 월등하게 그 수명이라든지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엔지니어도 뭐 네오다 뭐 아니면 베어프 뭐 네오다 뭐 이런 식으로 명명된 거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는 것 자체로 예. 이거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아무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품들은 발을 넣고 신고 끈을 조아서 딱 밀착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브랜드들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제품이죠. 그래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무게도 지금 가죽을 쓰고 있고 패딩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닝을 워낙 얇게 가공을 하고 심지어는 이 경우 이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프레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집어넣게 되면 얻는 것들은 역시 그 뭐죠? 홀드성이죠. 그러니까 어프 자체는 굉장히 얇고 안쪽에 사용되는 라이닝 천도 굉장히 얇은 천이 사용되는 이 라이닝 또 예술이에요. 이 라이닝 천이 이렇게 만져보면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와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예술이라 이거예요. 다른 브랜드 예를 들면 캠브렐사 제품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이닝 천 말고는 이제 이런 라이닝 천을 구현하는 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발의 착화감에 공을 들이냐 이거예요. 신발의 착화감. 근데 신발의 착화감에 공을 들인다는 생각을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캥거루 가죽 제품이 무조건 좋다고 그것만 선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캥거리 가죽이 갖고 있는 특성 그거는 부드러운 밀착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인조 가죽들은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제공하는 부드러운 밀착감에 거기에 추가로 이제 내구성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플렉시블한 거, 그러니까 엘라스틴 성격을 지니는 이제 그런 특성, 그러니까 가죽도 이제 미세하게 늘어났다, 오그라들 늘어났다 오그라들었다 반복하거든요 신으면. 그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제 그 반영할 수 있는 인조 가죽,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조 가죽의 프로토타입은 뭐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인 경우에 제조하는 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푸마든 뭐 이제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 안 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준하는 대체 가죽을 찾는다. 뭐 푸마 같은 경우 K-배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 나이키는 계속 니트에다가 코팅의 정도 양을 조절해가면서 어프의 홀드성을 그 찾는데 이제 애를 먹고 있죠. 그 제가 보기에는 나이키는 지금 그 니트를 포기하지 않고 니트를 대체하는 다른 인조 가죽을 찾지 못하면서 물론 TM4에는 좋은 가죽이 사용되긴 했는데. 세 개 사일로 중에 지금 하나가 이제 TM4만 그렇고 나머지 그 팬텀이나 그 다음에 베이퍼는 어쨌든 니트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 그게 어느 시점에서 PU 필름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걸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냐 그 니트에다가 코팅의 정도를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지금 나이키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거가 과연 니트가 과연 최상이냐 이런 건데 물론 이 정도의 나이키가 보여주는 니트의 코팅 정도면 뭐 캥거루 가죽이다. 좀 뭐 제가 그 TM4-10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실 뭐 저 정도 TM4만 되더라도 굳이 딱히 캥거루 가죽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사실 그 핏감에서 상당히 개선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푸마 킹을 신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제품들도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팬텀 그것도 GX인가요? 뭐 그런 제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핏상에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 거는 틀림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즈가 주는 전체적인 핏감 그 다음에 이제 발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애먹는 그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도 이제 애를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와이드 버전이 나오고 레귤러 버전이 나오고 뭐 슈퍼 와이드 버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겪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역시 텅 일체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이런 식의 레이스리스는 아니죠. 이건 레이스 끈이 있으니까 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제 레이스리스 그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발볼의 제한이 분명해지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롭게 발등이 높거나 아니면 발볼이 그거 하더라도 이걸 벌리고 끈으로 그 핏감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이 신발들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앞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최신 프레데터 신작을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핏감 자체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아마추어들, 물론 품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도 뭐 중고등학교 때 나이키 신고 올라와가지고 그게 뭐 최고의 신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 그 스포츠 용품 중에 뭐 최고의 브랜드들이 만든 신발이니까 그게 최고의 신발이 아니냐. 과거에는 뭐 그게 이제 무게가 조금 더 가볍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명 선수들이 신는다 이런 개념에 있지만, 지금 네오4만 하더라도 무게가 255 기준으로 170g. 이러면 그 뭐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과 전혀 견주어서 손색이 없고, 아웃솔의 강성, 스터드의 강성, 이런 건 오히려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니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핏감상에서 이게 훨씬 더 뛰어나고, 신발의 만듦새, 힐에 안착되는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네오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 뭘 신어야 되느냐? 답은 명확하냐 하죠. 예. 네. 그럼 이걸 신느냐? 아니면 그럼 일본 브랜드 중에 뭐, 또 이제 아들로도 있고, 그 다음에, 페널티도 있고, 엄브로도 있고,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 헌멜 보라트도 있고, 아식스 엑스플라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본 내 브랜드, 일본 브랜드들이 있다 이거죠.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일본 라스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인조 가죽을 채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신발들. 여기에 이제 필적할 만한 뭐, 그러니까 MIJ는 아니지만, 물론 MIJ는 한번 내겠지만, 엑스플라이 4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그, 엑스플라이의 프로 버전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고가의 고품질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과 이제 이 네오를 동일선상에 놓고, 아니면 가죽은, 지금은 이제 이 제품을, 사실 이 MIJ 네오를 TM4나 이런 거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TM4가 인조 가죽으로 넘어가서가 아니라, 이전에 나왔을 때 나이키의 TM4의 품질을 가지고 이런 제품들과 논하기는 좀 TM4가 좀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이 제품은 압도적으로 품질 자체가 뛰어납니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건 퍼포먼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발이 편하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서포팅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이 축구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축구에서 필요한 서포팅 기능들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스터드가 주는 뭐 안정성, 그립성, 그 다음에 신발의 홀, 슈즈가 전달해주는 핏감, 뭐 홀드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제품을 압도할 만한 제품이 현재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면 퓨처다, 뭐 얼티메이트, 울트라다, 이런 것들이 화려해보고 굉장히 좋아보이지만,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차원, 그러니까 소재가 주는 특성, 내구성, 경량성, 무게감, 핏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신발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뒤질 게 없는,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그런 제품이 이 네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MIJ여서가 아니라, 이게 MIJ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소재들로 베트남에 만들었거나 태국에서 만들었거나 훨씬 뛰어나고, 지금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이탈리아 몬테베르나에 있는 나이키 사람들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그 헤르조기 나우하라인가요? 아, 샴펠트에 있는 아디다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축가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냐, 뭐 그거는 이제 제품을, 어떤 제품을 각각 만들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은 어째 보면 일본에서는 이런 지금 모렐리아부터 거의 40년 이상 이어져온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한 40년씩 만들다 보면 도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더 좋게 만들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한 모델을 오래 지금 만들고 있기는 해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밖에,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오라고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모렐리아 기반이기 때문에, 모렐리아가 업데이트 되듯이 이 제품도 그 모렐리아 2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최고 품질 수준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신고 싶냐, 내가 어떤 걸 신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더 편한가, 이런 것들, 뭐가 더 신발을 신었을 때 안정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답이 다 나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다만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가 새로 나오면 1년 단위로 늘 화려해 보이고 좋고, 그 다음에 유럽의 선수들이, 우리가 보는 유럽 축구에 보는 대부분 선수들,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대부분이 신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혹하고 신어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신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신발들은 어떤 걸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이 극상의 핏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발들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네오포, 그 다음에 아들러 제품들, 그 다음에 뭐 비엔비어트 제품, 이런 것들을 한번 신어보시고, 아니면 아식스 제품들 이런 걸 신어보시면 축구화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다고 해야 될까? 예, 그게 제가 이제 아들러를 공고를 해주고 아들러 호렌소나 야타가로시를 받으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상식에 대한 통념, 핏감에 대한 통념, 그것들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죠. 왜냐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발에 밀착시키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축구화를 신어보고 또 사본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도 뭐를 사고 저한테 뭘 뭐 추천을 해달라, 스터드 달려있는 것 중에 뭘 하면, 그러면 이런 거를 일본 계열 축구화들을 추천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라스터도 그렇고 신발의 구조 자체가 다양한 발을 수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제품들이고, 그러면서도 축구화가 지향해야 될 모든 그 성능, 특성들은 다 구유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그래서 항상 네오다 그러면 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축구화의 기본기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된 제품이다,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물론 극상의 핏감이라고 따지면 뭐 아들로도 쓸 수 있고 이렇지만, 축구화의 기본기로 따져서 가장 그 기본기가 잘 구현된 신발 하나를 꼽아라 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 네오가 아닐까 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오나 모나르시다, 이것보다 조금 저렴한 버전의 모나르시다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이 계열에 있는 제품들을 한번 신어보시는 거는 축구화에 대한, 그러니까 인조가죽 축구화에 지난 20년 이상 길들어져 오신 분들, 그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다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못 따라간다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재미삼아서 아니면 뭐 궁금해서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저처럼 구입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사용하는 모델은 실착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없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탱그루 가죽 신발 중에서 여전히 고품질로 다양한 사람들을,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발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 여전히 저는 역시 네오를 꽂을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이제 3에 포함해서 약간의 미세한 그 핏감의 조정 어프 전족부 쪽에 있긴 했지만, 제가 다시 이제 이 포를 받고 리뷰를 위해서 신어보고 온 소감으로는 이 정도는 뭐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역시 최고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보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이 MIJ 제품 욕심을 한번 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